안녕하세요. 나의 스토리로 돈과 연결해서 온라인 수익화에 길잡이를 하고 있는 온라인 세일즈 마케터 설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나의 스토리를 카드뉴스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아요. 되나요? 네. 쉽게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카드뉴스 뭐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드뉴스가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내주신 사전 인터뷰지에도 썼지만, 그리고 제가 요즘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도 카드뉴스란 재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카드뉴스가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서 보면은 사전적 의미는 글과 이미지를 좀더 쉽게 디자인 형태로 만들어서 메시지, 정보를 주는 콘텐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단순히 이게 콘텐츠로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그게 어디로든 이렇게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 사업에다가 활용을 하려면 우리는 이 콘텐츠만에서 끝나면 안 된다. 온라인에서 세일즈를 할수 있게끔 그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구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글을 쓰실 때는 약간 부담을 느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상은 더 부담스럽죠. 그쵸.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쵸. 돈도 돈이지만 이게 편집을 하다 보면 내 맘대로 안 돼요. 근데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카드뉴스라는 거죠. 글과 이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사진에다가 글자 몇자 적는 거. 이거를 가지고 온라인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사진과 글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카드의 형태, 그러니까 네모난 그 인스타그램 맞아요. 정사각형이죠? 네. 이걸로 이제 단순하게 쉽고 간단하게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맞아요. 네. 아, 그럼 이 카드뉴스가 뭐글 조금 넣고 그림 조금 넣는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영향력이나 뭐 파급력 얼마나 큰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로 내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클로징까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카드뉴스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실 때에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업무에 많이 활용을 해요. 제가 많이 받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코칭을 하다 보면은 수강생들이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해요. 자주 하는 질문들. 네, 그런 거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가지고 오. FAQ 네네, 식으로 네. 카드뉴스를 전달을 드리면 기본적인 거는 질문을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에 답변을 할수 있는 거. 저는 그런 기본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거에 시간을 쓰면 저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본적인 질문을 카드뉴스에 넣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걸 보시고 숙지하고 오시는 분들은 다음 질문이 오겠죠. 오. 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또 카드뉴스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팔고자 하는 거,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나를 홍보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게 카드뉴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되게 설명은 되게 길고 설명은 되게 잘하고, 근데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없다면 그거는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카드뉴스에다가 결론을 말하고 결론부터 말하는 거.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막 서론이 길고 썰 풀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온라인상에서는 특히나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보면 좀뭘 말하고 있지? 뭘 말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궁금해지는 게 있거든요. 봐도 봐도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내가 알리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말, 그거를 저는 카드뉴스를 만드셔가지고 마케팅을 활용하시면은 이게 또 사업의 연장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을 모집을 하고 사람들이랑 연결이 되고. 네. 작가님이 이 카드뉴스 주제로 책을 써야겠다 네.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그리고 제가 뭐 잘나서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지만, 저도 암흑기가 있었어요. 공백기를 스스로 둔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게 저한테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원데이 클래스를 열어가지고 제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나눠드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설명 못했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내가 주 못했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스스로 착각을 한 거죠. 나는 이분들한테 돈 받은 만큼 줄거다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분들은 그러면은 이 사람이랑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딱그 하루만 끝내고 강의에서 딱 요것만 딱 얘기를 해주네. 그러니까 그 뒤에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가 이제 소통을 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착각 속에서 뭐가 문제지? 라고 하면서 이 코칭이나 강의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들었죠. 그래서 멈췄어요. 그 강의를 멈췄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MJKU 온라인 비즈니스 대학 여기에서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표님이 김민정 대표님인데 이 대표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저한테 대놓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여쭤보니까 아니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왜 세상에 내놓아 놓질 않느냐, 왜 사람들한테 도움을 안 주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스스로의 가치를 못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회의감이 들어서 강의 시장, 코칭 시장에 내려놨던 것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 실패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쨌든 다른 분들에게 좀 더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책을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 이제 작가님도 어쨌거나 처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일 그 처음에 만든 카드뉴스 혹시 생각나세요?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뭐 생각난다고 하면은 솔직히 거짓말일 거고 그 느낌을 기억하는 거죠. 그때의 느낌 그리고 제가 했었던 정말 삽질하고 고고부트 했었던 그 느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처음 느낌을. 카드뉴스는 저한테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눈만 뜨면 다 광고판이에요. 모든 세상이 그쵸. 다 광고판이에요. 전단 찍어보고 다 광고판. 솔직히 이 핸드폰도 내 폰이지만 이 안에 광고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마케팅을 바이럴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 9년 전이니까 그때는 바이럴 마케팅이 굉장히 유행을 하던 때였어요. 그때 엄청난 콘텐츠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봐도 봐도 뭘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보인지 그것도 분별력이 안 돼, 그 가늠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어쨌든 저는 바이럴 회사에 교육 서비스를 팔고 있었으니까 교육 쪽은 또 오차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정보를 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엄청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한 걸 가지고 카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카드뉴스라고 하는 개념조차 없었어요. 개념조차 없고 그냥 뭐 구글에서 검색 때는 그냥 갖다 붙이는 정도였어요. 그거를 보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이 정보가 너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 이니까 그러면 정보를 좀 제대로 주자.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카드뉴스에다가 넣은 거죠. 근데 그 카드뉴스를 보신 분들이 그걸 보고 또 문의를 해오는 거예요. 문의를 해올 때 제가 의도한 그 메시지대로 이제 올 때가 그 느낌이 나는 거죠.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느낌. 그 느낌을 기억하고 그때 그런 성취감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도한 대로 이제 느낌이 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책에도 썼는데요. 교육 서비스를 판매를 할 때에는 타겟층이 어쨌든 아이들도 되겠지만 엄마들이잖아요. 그렇죠.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게 뭘까? 엄마들은 어느 상품을 돈을 주고서라도 아이들의 교육을 시킬까 생각을 해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아이를 키우고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네이버 카페 바이럴 했으니까 또 엄청난 검색 능력이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카페라든지 그 다음에 블로그 남들이 올려놨었던 거 이런 데 가가지고 댓글을 엄청 찾아봤어요. 댓글을 엄청 찾아보고 거기에 달린 댓글의 콘텐츠 제목들 이런 거 다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로 이게 키워드가 그 결론이 나더라고요. 집중력에 대한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집중력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집중력 높이는 방법 이런 거를 엄마들이 엄청 그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카드뉴스를 만들었거든요. 그거 만들 때 제 의도는 뭐였냐면 이거를 누가 많이 퍼가게 해야겠다 그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씩 퍼가는 거예요. 엄마들이 어떻게 퍼가는지를 알았냐면 블로그에다가 포스팅했었어요. 교육 저희 그 회사에서 그 홍보하는 블로그에다가 이걸 스크랩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이거구나 이게 카드뉴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그걸 느꼈죠. 그 우리가 이제 뭐 인스타그램만 켜도 사실 카드뉴스 엄청 많잖아요. 잘 맞는 카드뉴스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맞는 카드뉴스요? 저는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온라인에서 솔직히 소통하는 방식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제품 하나를 팔더라도 제품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 제품을 처음 썼을 때의 고객은 어떤 느낌을 받는지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드뉴스는 첫 이미지죠. 첫인상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카드뉴스로 대화가 되는 콘텐츠
뉴스가 카드 뉴스가 저는 잘 만든 카드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어릴 때 사진 네. 혹시 보시면은 네. 그 느낌 아세요? 어릴 때.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네. 어릴 때 사진 네. 보면은 그 당시에 뭐 옛날에 진짜 젊었던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네, 네, 까불었던 네. 그런 느낌도 네. 보고 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찍었던 사진을 보면은 어떠세요? 그때의 상황이 기억이 나세요? 근데 내가 그 당시의 모습은 기억하잖아요. 그 당시에 내 친구들, 그쵸, 뭐 그쵸. 내 교복, 네, 그 시절, 네, 네. 그 시절이 기억이 나잖아요. 네, 네.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카드 뉴스는 메시지를 이해시키는 건데 카드 뉴스를 하나의 이미지로 보면은 사실 어려워요. 근데 사진으로 사진 보듯이 그걸 딱 한 장 봤을 때 사진 네. 보듯이 그 한 장에 메시지를 다 넣으면 사람들은 그걸 빠르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빠르게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빠르게 이해하게끔 네. 하는 게 잘 만든 카드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성공적인 카드 뉴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공적인 카드 뉴스 네. 제가 여기도 적었지만 연애를 할 때 뭐 네. 당장 우리 손부터 잡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관심이 생기고 뭐 밀당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알려고 하잖아요. 그쵸. 먼저 내 속삶을 드러내진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할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밥은 뭘 먹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게 관심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 관심이 쏠리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이제 막 전화 통화 막 하잖아요. 네. 뭐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전화기 붙잡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뭐 할까? 우리 어디 갈까? 얘기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뉴스도 고객의 관심사를 알아야 돼요. 네. 관심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뭐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고객을 어디를 데려와야 되느냐. 나한테 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관심을 파악해서 일로 오면은 너의 관심사가 여기 있어. 이게 프로세스죠. 큰 프로세스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고객의 관심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객의 관심사. 네. 솔직히 이거는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댓글 많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댓글을? 네. 뭐 어디 있는 댓글을 봐요? 그럼? 그 댓글을 많이 보실 때 옛날에는 저는 네이버 카페에 올라와 있는 댓글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카페는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잖아요. 네. 거기에 내가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분들한테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보는 거죠. 내가 일일이 사람 찾아가가지고 뭐에 관심 있으세요 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사람들이. 근데 네이버 카페는 솔직하게 너무나도 솔직하게 팩폭 막 엄청 그런 댓글을 달거든요. 네. 그런 게 결국에 관심사가 될 수 있고 요즘에는 유튜브로 관심사를 많이 파악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을 저는 활용을 해요. 모든 그 SNS 채널이 이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유튜브는 이제 알고리즘이 더 유명한 콘텐츠를 더 이렇게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보게끔 보여줘요. 다른 콘텐츠들, 관련 콘텐츠들을. 그러면 그걸 눌러보면서 이 알고리즘이 나한테 왜 이거를 보여줬지? 네. 그 의도를 파악해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댓글을 보는 거예요. 이 댓글들의 그 사람들은 왜 이런 댓글을 달았지? 왜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뭘 알리기 위해서 자신은 댓글을 달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그 댓글이 고객의 요구사항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들려는 컨텐츠에 뭐 다른 채널 컨텐츠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공부에 대한 컨텐츠 만들고 싶다. 이런 뭐 카페든 뭐 블로그든 뭐 유튜브 영상이든 그와 비슷한 콘텐츠의 댓글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고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카드뉴스에서 기승전결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카드뉴스에서 기승전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카드뉴스의 기승전결은 순서죠. 어떻게 보면 나한테 오게 하는 순서. 고객은 잠재 고객이 있고 가망 고객이 있고 근데 잠재 고객 이전에는 그냥 방문자죠. 일반 방문자. 네네. 근데 그 방문자가 내 고객 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방문자에서 내 고객으로 되기까지의 어떤 순서가 있잖아요. 당장에 내 거를 보고 뭔가 사야지 이 사람 건 꼭 사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승전결이라고 썼지만 클로징을 하는 거예요. 카드뉴스로 쉽게 말해서 클로징을 하시는 거고 1차에는 뭐를 보여주고 이걸 본 사람은 당연히 내 걸 봤으니까 뭐 뜰 거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에서는 피드가 뜰 거고 유튜브에서는 내 영상이 또 뜰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보여줄 건 뭐냐? 그 세 번째 보여줄 건 뭐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스토리텔링 카드뉴스. 스토리텔링이 아닌 카드뉴스도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냥 막
마카드 뉴스라고 하죠. 네. 그냥 막 올리는 거예요. 그냥 막 올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막 올리시면 의도가 없잖아요. 그쵸. 그 카드 뉴스에 메시지가 없으면 이게 가장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뭘 어려워하시냐면 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뭘 한번 팔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겠죠. 그쵸. 아이템이 없는데 메시지는 어떻게 생길 거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불러오겠어요. 뭐 하나라도 팔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있어야지만 카드뉴스를 통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스토리텔링이 아닌 카드뉴스는 세상에 너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스토리텔링 카드뉴스에 좀 더 쉽게 제작하기 위해서 작가님 책에 적어주신 세 가지 공식 네. 그건 어떤 공식인가요? 일단은 네.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스토리텔링은 네. 스토리텔링 공식으로 카드뉴스를 만들고 있는 거는 저는 제가 처음에는 고객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제가 뭔가 어디를 가고 있을 때 뭘 네. 사야 할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을 저는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느낌이 결국에 나한테 오는 그 고객의 느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캐치해야 돼요. 근데 이건 쉽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내가 고객이 되어봤을 때 내가 고객일 때 아, 저 사람이 일부러 내가 또 고객이 돼서 내 동정업계에 또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스터디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첫 번째는 고객이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거기서 얻은 그 느낌과 그 다음에 내가 또 받은 그런 그 판매자한테 내가 받은 그런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대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고객이 되어봤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물어봐요 사람들이. 네, 네, 네. 편안하게 쓰는 거죠. 편안하게 우리 대화하듯이 너무 이렇게 각져가지고 완벽하게 쓰려고 하니까 솔직히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해버리면 다음이 더 부담스럽더라고요. 더 부담스러워가지고 더 잘하게 되고 그러면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네, 이게 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계속 미뤄지고 그러면 내 가게에 내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가게에 손님이 왔는데 내가 없어요. 내가 그러면 이거는 카드뉴스 아무리 스토리텔링을 해서 잘 만들어 놔도 가게 주인이 없는데 뭐 그냥 무인 가게가 돼버리는 그쵸. 거죠. 네, 그러면 가져갈 거 가져가 라고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강의할 때도 이 말을 꼭 드리는데 정확하게 어디로 어떻게 연락해라 저는 그걸 꼭 쓰라고 얘기를 해요. 스토리텔링 카드뉴스에 꼭 이거는 그 어디로 연락해라 라고 하는 거는 네. 카드뉴스에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출처를 남기라는 거예요. 내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쓴다든지 카드뉴스에다가 네. 뭐 성장일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 한 줄 쓰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유튜브에다가도 성장일기 네. 뭐 하시잖아요. 네. 그걸 카드뉴스에 항상 쓰라는 거죠. 같이 넣으라는 거죠. 이 카드뉴스가 누가 만들었는지 네. 카드뉴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만들었다? 이 사람이 만들었다 이걸 알리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네. 인스타그램 올릴 때 우리 캡션 달잖아요. 네. 그 캡션에다가 무조건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게 네. 메시지를 넣어줘야 돼요. 요즘에 그런 피드 보면은 네. 명언 카드뉴스 막 올리시고 자기개발이나 힐링이 되고 자극이 네. 되는 그런 카드뉴스를 많이 올리는 계정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더 보고 싶다면은 네. 팔로우 이런, 네. 이런 거를 이제 쓰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행동을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코칭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나한테 오는 그 경로를 네. 쉽게 설정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이게 궁금하다면은 DM 주세요. 근데 DM이 좀 뭐 힘들 수도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카카오톡 아이디 써놓고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세요.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써놓고 전화번호로 전화 주세요. 그러니까 연락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땡땡땡 번호로 전화 주세요. 명확하게 써줘야지 이 사람들이 아 그럼 전화로 해야 되는 거구나. DM을 줘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텔링 카드뉴스는 만드는 공식은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 놓고 네.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거를 저는 세 가지로 짚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촉구해야 되는군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은 정말 소극적인데 부정적인 그런 콘텐츠나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미친 듯이 네.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모습이 나한테도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이런 악한 마음일 수도 있구나. 이런 댓글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와 진짜 그런 분들 댓글 다신 분들 찾아가서 만나면은 네. 정말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온라인상에서는 댓글 엄청 그렇게 공격적으로 다는 분들 많고
같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는 행동을 촉구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유도해주는 게 또 그 카드뉴스를 만들고 카드뉴스를 홍보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카드뉴스를 많이 만들어 보셨을 테니까 그 이제 만드는 시간과 이제 그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카드뉴스 하나 이제 만드실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세요? 저 카드뉴스 솔직히 시간을 많이 안 드리고 싶어요. 그 시간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내가 완성도 있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거 올렸는데 폭발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10개 올릴 시간에 그냥 하나 올라가는 것보다는 많은 양을 올리는 거 저는 양으로 일단 먼저 올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하나 만들 때도 그냥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올려야겠다 그러면은 그냥 글자 몇 자 쓰고 어플로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 올려요. 근데 그 만드는 시간이 1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만들면 1분도 안 걸리고 이제 좀 그 내용 글자만 올라갔을 때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는 캡션 부분을 조금 그래도 잘 쓰려고 하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일부러 뭐 만들고 업로드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진 않아요. 그리고 퀄리티도 뭐 고퀄리티 물론 뭐 요즘에는 미니 캔버스로 카드뉴스 많이 만들고 하거든요. 거기에 저장을 할 때 뭐 빠른 다운로드 고해상도 다운로드 있어요. 거기서는 뭐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하셔도 돼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일부러 뭐 고퀄리티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 거를 보면은 디자인 완전 쩐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올리고 나서 반응 살피고 또 그걸 수정해가지고 발전시켜가지고 올리고 이게 저한테 중요한 거죠. 카드뉴스의 목표 달성이라든지 효과를 봤을 때는 다작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카드뉴스를 이제 작가님 뭐 책이나 영상을 보고서 아 나도 카드뉴스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처음에 고민하는 게 어떤 걸로 카드뉴스 만들어볼까? 이거일 것 같은데 주제 선정법이 혹시 있나요? 주제요? 진짜 이거는 수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주제 선정하는 거. 근데 주제 선정을 저도 뭘로 하지? 오늘은 뭘 올리지? 이렇게 고민을 할 때도 있거든요. 주제 선정할 때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럼요. 뭘 만들어요 그럼? 생각을 하면 할수록 고민을 하게 돼요. 잘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다. 그것도 그 인증하는 거 있죠. 그것도 하나의 카드뉴스인 거예요. 나는 내가 새벽에 일어났을 때 새벽 5시에 일어난 걸 인증을 했다. 근데 그게 뭐 어플 뭐 스탬프 이렇게 찍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올려도 카드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올리는 게 의도가 있잖아. 나 새벽에 일어났다. 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저는 메시지가 있으면 그게 다 카드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없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뭐 예쁜 사진 뭐 이런 거 올리면 그냥 올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의도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거면은 저는 그거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일상부터 일단 처음에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제를 선정할 때는 멀리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 일상부터 먼저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주제를 선정하라고 했고 내가 뭐 올릴 수 있을 뭐 콘텐츠 리스트 이거 뽑아보세요. 10개 정도. 그러면 쓸 게 없어요. 정말 저 멀리 가 계세요. 내가 이것부터 이것도 시작을 안 했는데 이 작은 것도 시작을 안 했는데 이미 나는 실패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가실 것 같으면은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시작을 하실 수 있게 그러면 내 일상부터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것부터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 하다못해 허공을 찍든지 하늘을 찍든지 찍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올려보시라는 거죠.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일상부터. 이 카드뉴스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넘겨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이제 가장 먼저 보는 게 첫 번째 페이지일 텐데 이 첫 번째 페이지는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엄청 중요하죠. 유튜브 썸네일이 거의 그 영상을 플레이하게끔 하는 그 거잖아요. 거의 승부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카드뉴스도. 카드뉴스가 첫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거는 첫 페이지에서 내가 선택을 못 받았으면 그거는 그 뒤로는 덜 선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카드뉴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완벽하게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뭐 10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이 10장 끝까지 못 가요. 왜냐면 첫 페이지에서 선택을 못 받았는데 10페이지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그건 아예 그냥 선택을 못 받은 거죠. 그러면은 그 이제 첫 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나요? 첫 페이지요? 네. 첫 페이지 잘 만드는 거. 첫 페이지는 뭐라고 설명해 줄까요? 첫 페이지 잘 만드는 법?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죠. 결론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페이지에서는 결론부터 그냥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명언이나 어록
이런 연예인들 하드 뉴스 네. 보면은 딱 한 장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뭘 말하고 있는지. 뭐 힐링이 됐든 자극을 네. 주든 네. 내가 어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글이든 간에 그 명언 카드 뉴스 하나가 사람들이 공유해가고 저장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 그 한 장의 메시지를 내가 머릿속으로 바로 각인을 한 거죠. 내 머릿속에. 그래서 저는 첫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네가 뭘 말하고 싶은데 첫 페이지에 쓰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 카드 뉴스를 만들기 전에 작가님이 책에서 시장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시장 조사. 카드 뉴스는 제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중복적으로 자주 쓴 게 의도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의도가 결국에 세일즈를 해야 되고 내가 매출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고 또 먹히는 내 상품을 팔았을 때 어디에서 팔릴 것인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누가 이 카드 뉴스를 많이 보느냐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하는데 약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가면서 이런 거는 필요하고 이거는 좀 빼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창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어떤 가게를 오픈할 때도 마찬가지죠. 가게를 오픈할 때는 땅부터 그다음에 가게 그 장소를 계약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류, 직원 하다못해 그런 세무 그런 것들도 다 계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카드 뉴스는 그래서 내가 목표한 게 뭔지, 내가 의도한 거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이 기획부터가 중요해요. 근데 기획을 하려면 어쨌든 네.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내가 이 콘텐츠 좋아, 네. 이거 써, 그러니까 제품 좋아, 제품 써 라고 한들 관심이 없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관심을 이끌게 하려면은 관심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되죠. 관심을 두는 곳에. 그러기 위해서 저는 그 기획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나는 차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시장 조사 방법도 있나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무료로 얻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댓글들이죠. 네. 댓글들이니까 많으면 이게 시장에 수요가 많다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네. 그 댓글 쫙 뽑아주는 솔루션 같은 게 있어요. 오. 프로그램 같은 거 네네네. 있어요. 무료로 쓸 수 있는 거. 네네. 그걸 쫙 뽑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엑셀 파일에다가 붙여 넣고 네. 여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누는 거죠.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네네. 그 그룹을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냐면은 키워드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장 읽기에 대해서 제 거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네. 댓글이 뭐 한 100개가 달렸다. 그걸 다 끌어다가 거기서 나온 그 댓글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하는 거죠. 이거는 디자인. 이거는 뭐 시장 조사. 이거는 책. 이거 하면은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 비율. 여기에서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저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가님 책 보고 놀랐던 게 그 정부 기관에서 이제 카드 뉴스 만들어 달라고 역제안을 받으셨더라고요. 이거 어떤 일이에요, 이거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네. 회사에 있을 때 일이에요. 근데 회사에 있으면서 그때 연결이 돼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시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그때 정부 기관에서 역제안을 받게끔 제가 만든 거죠. 그때 페이스북에 무슨 해양 무슨 공공기관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겸임을 하고 있던 분이었어요. 담당자. 그러니까 그분이 겸임을 하면은 이 업무가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그쵸. 특히 SNS 관리를 하는 건데 이걸 대신 해줄 사람이 있다면 정말 고마운 존재겠죠. 저는 그걸 캐치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놓치고 있을까 봐 막 네. 이상한 댓글 달면은 막 환기시켜주는 그런 댓글. 저는 이거는 이랬고 저건 제가 해보니까 이랬어요. 거기에다 댓글 달아주고 그 담당자분이 이제 포스팅을 해놓잖아요. 네. 그럼 제 계정에다가 놓아가지고 막 홍보해주고 또 이제 막 하는 거죠. 네. 저는 이거 오늘 올렸어요 라고 하면서 네. 약간 이제 광판다고 하죠.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네. 좀 어필을 했죠 저를.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제가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네. 이벤트는 손이 많이 가잖아요. 네, 그렇죠. 저한테 주는 거예요. 해보실래요? 감사하죠. 땡큐죠. 네. 그래가지고 네. 그때 이제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타이틀이 하나 생긴 거죠. 어디에 그 네. 마케팅 대행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정부기관하고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진짜 네. 정부기관이랑 일하면은 저도 한 7년 정도 공기관에서 일을 했었어요. 이게 의사결정이 너무 느려요. 그리고 배가 많아요. 사공도 많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네. 원하는 대로 담당자가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왜 자꾸 막 수정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게 소통이 중요한 게 담당자는 힘이 없어요. 실행은 해야 돼요. 그러면 담당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거 분명히 위에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대안을 이렇게 하라고 말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 상위 직급자한테 네네. 약간 이제 삔또 상하는 그런 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편하게 하려면은 분명 이런 걸 물어보실 것 같으니까 네. 이럴 땐 이렇게 치세요. 멘트를 저희 알려준 거죠. 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공공기관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슈가 생기면은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평판이나 이미지에 네. 대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리고 책임을 갖고 싶어 하지 않죠. 그 왜냐면 좋은 거는 내가 했다라고 하지만 안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얘가 있어. 실무자. 이렇게 책임자가 책임자가 하는 거죠. 그 담당자 좀 저한테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분들이랑 어쨌든 소통을 하고 그 연결을 하려고 하면 내 능력이 아니고 이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는 그 단계별로 도와주면은 내가 역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때 이제 느낀 거죠.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카드뉴스 마케팅으로 100만 원을 더 버는 법. 네. 네. 이거 어떻게 100만 원 더 벌 수 있나요? 돈 진짜 쉽죠. 네. 중요하고 이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컨텐츠는 굉장히 많은데 돈을 제가 생각하는 돈 버는 법은 네. 돈이 벌리게 하는 거더라고요.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네. 벌리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저는 그런 컨텐츠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네. 집에서 쉽게 돈 버는 법? 이런 컨텐츠 진짜 많아요. 엄청 많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걸 따라 해봤어요. 네, 안 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들의 경험이 있는 거고 그분들이 저한테 유튜브에서 무료로 이렇게 썰을 풀어줄 그런 의무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내가 어떤 설계를 해야겠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전자책을 썼죠.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였고 네. 워킹맘으로 이제 약간 부업식으로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전자책을 일단 써야겠다 했는데 이게 전자책을 막상 쓰려고 하니까 쓰는 것도 문제지만 돈은 이건 어떻게 주제는 어떻게 잡고 이걸 돈은 어떻게 하지 어디서 팔지 누가 사주지 막 이런 게 고민이 그쵸, 엄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엄청 보고 그다음에 뭐 돈 지불하면서 유료 강의도 듣고 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분들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게 안 맞는 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근데 그게 가장 어려웠던 건 주제였죠. 주제 잡는 거. 그러니까 팔리는 주제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 주제 자체가 어쨌든 그 돈인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건 얻어걸린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그 콜 영업에 대한 그런 전자책을 일단 쓰기 시작했어요. 그 콜 영업에 대한 거를 또 찾아보니까 거절 처리 멘트는 막 돌아다니는 건 많은데 한 곳에 모아놓고 이거를 뭐 책으로 만든 그런 건 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정리를 했죠. 제가 그때는 이제 이 법인 영업 대상으로 이걸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랑 이제 덧붙여서 그 전자책을 썼고 그리고 전자책을 쓸 때 완성해서 팔지 않았어요. 그럼요? 먼저 팔았어요. 표지로 보지 이런 거 이제 뭐 나왔다고 해놓고 이제 네. 아직은 이제 작성 중이었던 네, 건가요? 네. 일종의 시장 조사를 한 거네요. 그런 맞아요. 것도? 네. 네. 시장 조사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먼저 팔고 시장 조사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네. 내가 그 시장이 안 먹힌다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치. 근데 해놓고 안 팔리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저를 잘 알거든요. 네. 강제성이 없으면 저는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인스타에다가 올렸어요. 전자책 토지를 하고 네, 네. 이거는 이번까지만 처음 시작이니까 무료로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세요. 미션 뭐 세 가지 해서 1번은 카카오톡 추가해주세요. 네이버 카페 가입해주세요. 거기에 신청 완료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원하는 거를 또 했죠. 저는 카페로 가입시키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또. 이거는 팔리면 좋은 거지만 그쵸. 무료로 주는 대신에 그 이벤트도 그렇더라고요. 명분이 있는 이벤트가 사람들이 잘 오니까 참여율도 높아고 네. 그때 카페 가입자들도 늘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늘고 그렇게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줬죠. 이게 이제 팔리는 콘텐츠는 맞다. 전자책이 맞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약속을 지켰어요. 언제까지 주겠다고 네, 했으니까 네. 밤새서 했어요. 써가지고 네. 줬는데 줄 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게 끝이 나버리는 게 그 딱 주고 끝나버리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전자책 제일 뒤에다가 이걸 썼어요. 후기 쓰면은 컨설팅에 들어갑니다. 뭐 얼마 상당에 뭐 그래서 후기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2단계였어요. 후기를 또 캡처해가지고 네. 카페에 포스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전자책 판매하는 글을 또 한번 썼죠. 이번에는 25,000원입니다. 팔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아 그러면 이제는 후기를 모아놓고 판매된 그 신청 댓글들 같이 넣어서 그 글을 홍보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도 88,000원까지 올려본 것 같아요. 그래도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그걸 느낀 게 있어요. 88,000원까지 올려놓고 해보니까 네. 고객은 비싸서 안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느낀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자책을 통해서 내가 강의를 팔아야겠다. 그래서 4주 코스로 100만원짜리 확장을 시킨 네, 거죠. 와. 그러니까 100만원이 팔리는 거예요. 100만원이 벌리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하니까. 후기는 일단 내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컨설팅도 내가 해서 그분의 니즈를 했고 그러니까 돈을 페이한 사람이 더 내 메인 상품을 결제할 확률이 더 높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무료가 다 무료가 좋은 게 아니다. 명분을 줘야 된다. 근데 그 명분이 그들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해야지만 요즘에는 좀 더 그 고가를 팔거나 아니면은 뭐 강의든 어떤 내 메인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게 좀 더 그래도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거나 책을 보시는 분들은 아 나도 작가님처럼 뭐 네. 카드뉴스로 좀 돈 좀 벌어보고 싶다 이 생각이 가장 클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진짜 뭐 카드뉴스라는 거를 그냥 작가님을 통해 알게 됐어 처음으로. 그럼 어떤 프로세스로 해서 돈을 벌게 되는 건지 그냥 좀 소개를 좀 줄 것 같아요. 카드뉴스로 돈 버는 방법. 네. 카드뉴스만을 가지고 수익화를 한다면 그 시장은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카드뉴스를 재능 사이트 같은 거 금몽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은 네. 이미 가격 경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노동력 투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적은 비용을 받아서 노동을 해서 그 카드뉴스를 제작해주는 어떤 그런 노동을 써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거를 바라진 않았죠. 그래서 카드뉴스를 통해서 이들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게끔 하나의 카드뉴스가 마케팅 도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카드뉴스로 온라인 세일즈를 하는 마케팅 도구로 활용을 하시되 이제 내 상품을 메인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판매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어쨌든 팔아야지만 매출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카드뉴스로 아, 내 상품 이런 겁니다 해서 내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품은 뭐가 좋습니다 라고 해서 결론을 말하고 그거를 판매를 하고 그 카드뉴스 한 장으로 이건 뭡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문의를 해오게끔 그렇게 이제 세일즈를 하는 거죠. 온라인에서. 그래서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1단계 뭐 2단계 뭐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카드뉴스는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온라인 세일즈 내 비즈니스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온라인 세일즈가 필요한데 네. 온라인 세일즈를 할 때 그러면은 나는 뭘로 고객을 유치를 할 것이며 고객들한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온라인에서는 글과 이미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글은 가독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한 장 딱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카드뉴스가 적합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카드뉴스로 돈 버는 방법 많지만 저는 이거를 마케팅 도구로 쓰시되 메인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네. 도구가 메인으로 연결이 되게끔 네, 하면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EJKU 안에서 코칭을 하고 있지만 네네.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JSR이라는 서비스예요. JSR? 네, 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JSR? 아니요. 잔소리 서비스예요. 아, 그래요? 네. 잔소리 서비스입니다. 네네. 이게 많은 분들이 뭔가 성장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막상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쵸. 공기를 내는 것부터 그 다음에 SNS 하긴 하는데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겠죠. 이걸 해가지고 반응이 없으면 그쵸. 이걸 해서 부정적인 안 좋은 뭐 비방하는 댓글이 달리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시도조차 안 해보고 그냥 고민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일단 더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더 하지 말고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부터 빼는 거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빼야지만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더라고요. 이미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채웠어요. 계속 채우고 있어요. 계속 배우고 있고 계속 넣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집도 그렇잖아요. 못 버리는 습성. 아 그렇죠. 네, 못 버리는 습성 때문에 집이 좁아져요. 짐을 이고 사는 거예요. 집에다가. 근데
버리고 빼면 깔끔해지죠. 집이 굉장히 심플해지고. 저는 그게 어려웠거든요. 네. 자꾸만 내 안에서 뭔가 더 드리려고 하는 거죠. 짐을. 생각짐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생각을 내려놓고 빼라, 생각을 빼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초의 비밀 카툰뉴스 마케팅의 저자 설미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